그래서 지난번에 9월 6일 날 있었던 변론 준비 그 기일에서 일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에서는 우선 목적이 준비 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 측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 의혹되는 일이 이런 일이 있다. 그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 기일을 정하고 검증하는 방식을 오늘 결정하고 합의하기로 하자. 그게 준비 기일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재판관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원고 측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검증을 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피고 측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에? 당신 생각은 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 의혹을 해소시켜 주려면은 어느 날 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재판관이 지가 뭐를 결 아니 이것은 이게 민유석인지 뭔가 하는 거는 이것은 재판관이 아니라 피고 측한테 그걸 묻지도 않았잖아요. 묻지도 않았고, 아예 그죠? 들어올 때부터 변론 준비기를 20분밖에 안 잡았어요. 아니, 20분이 아니라 2분이라도 예. 순서가 원고 측에서 이런 요청이 있으면은 피고 측 보고 물어봐서 당신은 동의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것이 재판관이지. 지가 왜 피고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수 없다. 그러면 왜 오라고 그랬어? 이건 완전히 이거는 뭐라 난 정말 심한 소리 하고 싶은데 이런 돌대가리가 어딨어요? 진짜 돌대가리죠. 네. 변론 그러니까 준비기를 잡았으면 변론 준비기를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재판관이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아는 거라 이게 우리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원고는 그것이 권리가 있지만은 권리가 있죠. 소송을 제기했으면은 재판소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거든요. 의무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부하려면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건 무조건 피고가 예를 들어서 피고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 답변하고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동의하고 어떻게 검증하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발언권도 주지 않고 판사가 지멋대로 그렇게 했다고 할 거라고 나중에 이건 선관위가 대법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자기들의 권리를 전부 묵살시켰단 말이에요. 발언권을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날 선관위에서 온 사람들은 그저 앉았다 이빨 쑤시고 간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도대체 왜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 규정에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말이에요. 이 법관이라는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죠. 이게 어떻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에 의한다는 말은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재판 청구권인데, 그렇게 하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것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하라. 늦어도 6개월 안에 하라는 거거든요. 6개월을 채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속하게, 한계치가 늦어도 6개월에는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16개월? 뭐 14개월? 예, 1년 이렇게 6개월, 예. 18개월입니다. 이게 다 이게 범법자들이에요. 범법자들한테 우리가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도 다른 생성에 우선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못 하겠다냐니까 바쁘다는 거라. 대부분이 업무가 바빠서 그때 이게 바쁘면 하고 바쁘지 않으면 하고 바쁘면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이런 진짜 다시 말하자면 이런 돌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송에 대한 법리를 더 검토해 봐야겠다.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소송이 타당한 건지 이게 소송 거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까? 1년 6개월 만에. 예. 그렇게 하고 무슨 이 아직도 검토해 봐야 됐다는 말도 그렇고 또이 소송은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니까 이게 선거인이 소송한 게 아니잖아요. 정당이 소송한 건데 이 팩트 이게 누가 소송이 했는지도 모르는 여자야 이게. 그렇게 하고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아니, 무슨 적법성이에요? 이 소송이 제기한 것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 이건 완전히 또라이예요, 이건. 이건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따라서 검증 기일도 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만 재판을 끝내겠다. 누가 하실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사람을 평하자면 첫째는 자격 미달입니다. incompetent. 이건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학생 보고 하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저히 이 사람은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아까 얘기했더니 지극히 편파적이고.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시합으로 말하면은 심판 보라고 그랬더니 저쪽편 꼴리하고 같이 앉아서 꼴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보지 않고 그처럼 지극히 편파적이고 또 법적으로 말하면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도요. 무슨 좀 직권남용이 고상한 거야 있겠냐마는 고상한 직권남용이 아니고 이건 마카파 직권남용이라고요. 너나 심판 안 볼래? 아니 심판 이제 테니스도 말이죠. 심판은 이렇게 높은 데 의자 놓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체어 엄파이어라고 하거든. 근데 거기서 심판을 보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아나안 볼래. 그것도 지금 시점이 언제? 다 이제 파이널 게임 다 끝나서 시상식 다 끝난 다음인데도 아직도 이게 심판 볼 거린지 안 거린지 검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최후에 앉지도 않는 여자예요. 이런 또라이가 있어요, 요새. 참, 이게 이제 이런 대법관들한테 이제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참, 어떻게 이걸 대해야 되느냐. 참,
아니, 공정한. 공정한 재판은커녕 재판 자체를 이런 사람한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대법관들이 지금 아마 좀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그 배추잎도 위조해가지고 나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건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아, 이 사람들 정말 참, 제가 그 전에 그 뭐, 어떻게 잠깐 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심경이. 예. 그 전에 제가 그 판사 얘기, 미국의 유명한 판사 라가디아 판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뉴욕에 가면은 라고디아 존 F. 공항. 켈리, 예, 그. 라가디아 이분이 그 판사 일적에 빵을 훔친 사람이 왔는데, 빵을 잃어버린 사람이 저 사람 벌 줘야 된다고 해서 사실 확인을 하니까 빵을 훔쳤다. 왜 훔쳤냐?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고 애손자가 둘이 있는데 걔들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내가 차마 할수 없어서 나도 돈 있으면 괜찮아도 나도 돈 없어서 그래, 빵을 훔쳤다. 그러니까 동정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빵을 잃어버린 빵 주인한테 야, 좀 봐줄 수 없냐? 그뭐 하니까 이놈이 안 된다고 법대로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할수 없다. 이건 법에 이 빵을 훔친 사람은 얼마 벌금을 내라고 했으니까 내는 수풀이 없다고 땅땅땅 벌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려와서 자기가 모자에다가 자기가 뭐 20불인가를 넣고서 이런 실정에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벌금을 그걸로 내고도 남았거든요. 그래놓고 그 사람이 판사가 하는 말에 법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전부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다 25세 내라. 그래가지고 벌금 내고서 상당히 많은 돈을 걷어서 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나중에 뉴욕 시장을 세 번을 역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공항을 지을 적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공항을 지었는데, 이 공항에 가면요,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모든 이 파킹장에는요, 불구자들만 하도록 돼 있는 파킹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걸 아무도 못하게. 이제 특별한 프리빌리지드 파킹 스페이스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라거디아 공항에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저지들을 위한 파킹 스페이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 일반인이 파킹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핸디캡트 불구자들. 세 번째는 세니터스 상원의원. 판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파킹장도 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그렇게 하는 존경스러운 판사님이거든. 그래서 저스티스라고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 대법관님들은 이것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에요. 이런 놈들한테 파킹장을 줘요? 앞으로 판사들한테 파킹 주차 금지라고 해야 돼요. 주차 금지, 식당 출입 금지, 화장실 공동 변소 사용 금지. 이 판사님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대표가 판사님들한테는 그런 금지 운동을 해야 돼요. 아니, 그 금지 운동하면 그 대법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당 금지, 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금지 이렇게 하면 참
아, 정말 좀 어쨌거나 유치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판사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인물이거든. 그렇게. 저도 네. 유튜브에서 그렇게 판사 까는 이야기는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래 와가지고 하도 억울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야바이꾼, 뭐, 사기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기꾼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 위조하고 재산, 뭐, 재판 뭉개고 하니 그게 뭐, 그게 사기꾼보다 훨씬 덜하죠, 뭐. 참.